그건 죽은 거 맞죠? 우리 데스님 보라색 아카시아 나무 심고 있어요. 괜찮은가요? 옆에 것도? 그건 살아있어. 이거 나 그냥 인사만 할게요. 또 봐요. 뭐가 이상 있어? 이상 있었어? 오케이. 이거 심어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살게, 잘 살아달라고. 보라색 아카시아 꽃. 아, 그게 뭐예요? 비료? 아버지가 그래 바람 피워가 아들 나한테 바람 피우대. 씨가 똑같이 그래. 아니 근데 이거 봐요. 이거 진짜고 진짜냐고 물어보잖아. 우리 눈도 봐봐, 진짜냐고 또 물어보잖아. 백일홍. 나무 열매가, 이거 열매 맞죠? 잠깐만. 아시? 이게 햇빛 때문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게 열매인 것 같아요. 꽃 피고 난 다음에 열매. 대기로. 아니. 갑자기 또 까먹었어. 내가 그래서 가자라. 조만 해가지고. 수선화가 이만큼 컸어요. 그쵸. 딸기가 익었어요. 보이시나요? 그렇죠. 야채는 그만큼이니까. 그니까 더덕도 저만큼 올라와 있네 벌써. 뭐랑 거 지금 창포 같은데. 창포. 예. 저기 저거 그거 아니에요? 창포 옛날에 머리 감는다 그런 거. 창포에 뭐 가지고. 창포라. 나는 그거 무슨 이런 꽃 이름도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 옛날 저 창포 가지고 저 물에다가 울어가지고 머리 감고 했잖아. 아, 단오날. 예. 일어나면 더 뜨거운데 차. 열어놓으면. 어? 이거 상추 좀 떠들 테니까 이렇게 찍어줘요. 지금 찍고 있는 중이거든. 민찬아, 안녕. 민찬이, 부끄러운가 봐. 얘기해줘요.
상추 농사 지은 거예요. 맛있겠죠? 좀 뜯어 드릴까? 근데 이거 낮에 먹어봤어요? 못 먹어봤죠? 먹어봤습니다. 먹어봤어요. 진짜 맛있더라고. 이거 낮에 뜯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긴 있던데. 햇빛 있을 때? 맞나요? 뭐 뜯어가 먹는 건데 뭐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왜 낮에 뜯으면 안 된다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뜯어가 먹는 건데 상관없지 싶은데. 이것도 치커리. 아 이게 치커리예요? 네. 어 이것도 맛있더라고. 내가 농사를 지어서 먹는 게 이게 치커리? 네 치커리. 치클이에요. 와 이것도 맛있겠다. 많이 컸어요 벌써. 네 많이 컸네. 아 이거 괜찮다 이거 치클이. 이거 좀 뜯어갈래요? 집에 와서 먹게. 와 뜨거워라. 그치. 이거 배추가. 어? 이거 배추지요. 안 배추고 그것도 쌈 싸먹는. 이게 얼갈이 배추인 거 아닙니까? 아 배추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거 다 뜯어버려라. 배추 같은데. 얼갈이 배추. 재래기 먹는 거. 재래기? 배추 아니에요. 이것도 상추. 이렇게 이렇게. 상추라. 상추 종류입니까 이게? 농사 모르는구나. 아, 이것도 상추 종류가? 응. 아, 이런 상추도 있구나. 이거 맛있, 이거 진짜 맛있어. 가져갈래요, 좀? 응? 아니요, 아니요. 왜?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이거하고, 너도 있죠? 뜨뜨뜨 순도 순채로도 잘라가지고 조무침에 맛있어요. 그냥 쌈으로 막 먹어버렸는데. 네, 쌈으로 먹어도 되고 조무침에도 되고. 맛있더라고. 이거 지금은 약도 한 번도 안 줬잖아. 어머 다 구름 소리. 낮에도 그렇게 울나? 요즘 딱 시간이 없잖아. 아무 때나 울잖아. 시도 때도 없어요. 어, 다 걸리겠다. 쑥갓, 시금치. 시금치도 쌈 싸 먹어요. 아나요? 모르나요? 시금치는 쌈 싸 먹는 거는 모르겠어요. 살짝 데치가 그냥. 간장에가 참기름에가. 아니. 그리고 무침 먹고. 그냥 이것처럼. 이것처럼 이렇게 쌈 싸먹어요. 쌈 싸먹어도 되지. 응. 아 뜨거. 농사 잘 지었죠. 그죠? 이거를 시금치를 어떻게 먹냐면 요렇게 요렇게 뜯어서 요것도 쌈을 싸먹는 거예요. 쌈 먹을 때 같이 다 포기로 뜯는 게 아니고 이렇게 뜯어서 얼마나 맛있는데. 아 그늘 좀 봐자. 뜨거. 이거는 뭐예요? 금이. 내가 그늘 덕을 좀 볼라 했더니 이거 쌈 먹어봤어요? 쌈으로는 안 먹어봤어요. 쌈 먹으면 맛있어요. 약은 안 치니까 금이 줄이 금이 쭉 치고 하네.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금줄 나눠면 되죠 뭐. 나눠면 다 다른 벌레들 잡아먹긴 하던데. 아 그렇구나. 예. 다른 벌레들이 못 들어오는구나. 이거 저것만큼 뜯었는 거 나 한 번만 다 먹으면 없어. 끝. 어, 여기 맞네. 좀 뜯어가요. 그러면 채소는 안 먹으니까. 왜? 고기만 먹어요? 다른 벌레들 날파리나 이런 것 잘 먹잖아. 아. 그러니까 그거는 위로운 중이지.
야채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고기만 드시는구나. 와 맛있겠다. 부들부들하고 한나름 뜯었습니다. 그냥 바로 뜯어가지고 먹어도 되겠는데요. 그쵸? 근데 흙이 안 묻었을라나? 맛이 어때요? 부산도 되는데? 응? 양산도 되는데 이거? 양산 요렇게? 됐다 이만큼 하면 끝맛이 단맛이 나네. 그쵸? 예. 시금치를 이만큼 뜯었어요. 우와 농사 수확 많죠? 어머 다 뜯었지? 맞아 안지? 전에는 흙보다도 대충 그냥 먹어도 돼요. 이거? 오염이 안 되겠으니까 뭐. 나 쑥도 심었다 이거. 쑥 심은 거예요 이거. 쑥은 뭐 야생이 많이 나니까. 어디까지 쑥을 뜯으러 가야 되잖아. 쑥갓을 조금 뜯을까? 고기 한판 꾸며야 되겠는데 삼겹살. 이거? 그럴까요? 야채를 뜯었어요. 맞다. 좋아. 이거 뭐 담을 거를 가져올 걸. 예쁘게 컸으니까 가슴에 담았어요. 야채도. 삼각대가 없어가. 삼각대가 응. 오피었다 이거. 맞는데. 삼각대가 있는데 집에 너무 큰 게 있구나. 카메라 누가 올려놓은. 김을 맸어요. 자 자풀이 없네. 그래요? 몰라서 그래. 자풀이 안 났는데. 김을 맸었나? 신난다. 뜨거워서 지금. 이렇게 뜯었어요. 이거 비닐 멀칭은 해줘야 되는데 뭐 너지라든 비닐 멀칭 안 해도 그냥 뭐 그냥 심어놓은 거예요. 이것도 그냥 안 움직이게 이게 지지대 역할을 하잖아요. 응. 이거는 또 헐렁해져 보잖아. 하나만 하자 이거 이렇게 해갖고 딴 데 찍고 이야기하면 어떡해.